어서 따라오. 안다리엘의 목소리가 들려요. 목소리를 잠재워야 해요. 누구다? 날 부르다니 제대로 짚었군. 영원석은 가볍게 다룰 물건이 아니니까. 내가 기억하던 모습으로 돌아왔군. 바람 좀 쐬야겠어요. 바람이 거세지는군요. 타이사가 보이지 않아요. 타이사! 내가 찾아보겠습니다. 야, 목걸이 왜 아직도 저기 있어? 근데 네가 어설프게 눈을 쓴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. 엘리아스, 타이사를 해친다면? 해친다? 아니, 격상시킨 거다. 피부에 새겨진 룰, 진을 형성하고 영역을 잇는 등불이 되리라. 어서 데리고 나가. 소용없다. 녀석의 역할은 끝났으니 네 역할도 끝났다. 이 순간을 오래가지 못할 때. 와. 뭐야? 와, 반지. 내일은 훌륭하구나. 그럼 안다리엘은 사라진 겐가? 맞습니다. 타이사가 부탁한 약초를 가져와. 요즘 그 아이 타이사 당신이 그래요. 해요. 내 머릿속에서 나가! 야, 안달리 시작하긴 한데 누가 정리하지 않았나? 그녀 때문이에요. 안다리엘 아직도 제 머릿속에 숨어있어요.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아, 죽은 게 아니고 숨어있다고? 여기서는 불가능해. 잘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의식이 우리 둘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. 그래도 함께할 뜻이 있다면 불길 안을 응시하십시오. 불길이 제 기억 속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. 제가 엘리아스를 죽이려다가 잡힌 곳입니다.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여기서 끝이 났을 수도 있겠지요. 우리 덫에 걸린 이 쥐새끼를
어떻게 처리해야 할까? 안다리엘에게 제 자신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. 안다리엘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집니다. 그날처럼요. 그 손이 제 정신을 사슬처럼 휘감고 있어요. 시간이 더 필요해. 제 잘못입니다. 제가 곤란에서 엘리아스를 죽였더라면, 더 빠르고 더 영리했더라면. 하지만 전 그렇지 못했어요. 야, 이걸 또 싸우네. 한결 낫습니다. 이런 기분은 아주 오랜만이네요. 필요하면 언제든 곁에 있을 겁니다. 팀도 그럴 테고요. 네, 알아요. 고마워요, 친구. 자, 이 목걸이를 받으세요. 티무가 제게 전하는 말을 남겨두었지만 저는 어차피 잊지 않을 겁니다. 당신이 힘든 순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.